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4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의 왕, 리디아의 왕, 그리고 그리스의 현인 솔론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92쪽에서 198쪽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가 아직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도시국가 형태로 있을 당시 메대가 파사를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는 아스티아게스라는 메디아의 왕이 페르시아까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만다네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딸 만다네가 소변을 누웠는데 전 도시가 물에 잠기고 아시아 전역에 물이 범람하는 꿈이었지요. 아스티아게스 왕은 메디아의 정치인들이자 해몽가들인 마고스들, 즉 사제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을 청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등 고대로부터 왕이 꿈을 꾸면 늘 이렇게 번거로워지나 봅니다. 사제들이 말한 꿈의 해몽은 만다네가 낳은 아이가 아스티아게스를 반역하고 결국은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자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이 일에 대처하기 위해 메디아인들 중에서 사위를 고르지 않고 페르시아에서도 중류층보다 훨씬 낮은 처지에 있었던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딸 만다네가 임신했을 때 아스티아게스 왕은 전보다 더 회개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딸이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 하르파고스라는 자에게 자신의 손자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만다네의 아들을 산속에 있는 소축이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때마침 소축이 집에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축의 아내는 만다네 공주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기르고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왕자의 시신으로 하여 왕자의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만다네와 캄비세스는 페르시아로 이주를 하지요. 그렇게 메디아에서 소칙의 아들로 살고 있는 만다네 공주의 아들이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친구들과 놀면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던 소칙의 아들은 그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왕으로 뽑혔는데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할을 분담시키고 보고하게 하고 명령을 어긴 아이는 심하게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심하게 매질당한 아이는 메디아 귀족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소칙의 아들에게 맞고 온 것에 대해 분했던 신하는 왕에게 소칙의 아들을 고발했고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은 소칙의 아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눈에 자기의 손자임을 알아본 아스티아게스 왕은 늠름한 외손자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고레스를 그의 친부모인 만다네와 캄비세스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을 속인 신하 하르파고스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은 하르파고스를 식사에 초대하여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 요리한 음식을 먹게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여 만든 요리를 먹고 원한을 품은 하르파고스는 결국 아스티아게스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 고레스를 메디아와 페르시아 전체의 왕이 되게 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고레스는 메디아의 도시 에크바타나로 진군하여 메디아를 차지한 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힘을 합하여 29년간 제휘하면서 리디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를 정복하여 제국의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아의 지배자가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었고 사치와 낭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고레스의 리디아 정복은 페르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디아 정복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동방의 부를 대표하는 나라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는 오늘날의 터키인데 당시 리디아의 부는 근동 지역에서 손에 꼽힐 만큼 대단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했던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그리스를 정복해 조공을 받은 최초의 왕이었지요. 고레스는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로 쳐들어가 도시를 포위 공격하여 2주 만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고레스는 장작더미 위에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를 올려놓고 불에 태워 그를 처형하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크로이소스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고레스의 가슴에 와닿았고 고레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보니 크로이소스는 그리스의 현인 중에 한 명인 솔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솔론을 찾는 크로이소스가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한 고레스는 크로이소스를 장작더미 위에서 내려 그를 살리려 했으나 이미 장작더미에는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장작더미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에 하늘이 크로이소스를 살렸다고 생각한 고레스는 그를 장작더미에서 끌어내려 그와 대화를 시작했지요. 크로이소스는 오래전 리디아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솔론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철학적 사고에 대해 고레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각국을 여행 중이던 그리스의 7현인 중에 한 명인 솔론이 리디아를 방문해서 크로이소스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테네 델포이 신전에 가장 많은 봉납금을 바치고 있던 고대 근동의 최고의 부자 크로이소스는 아테네에서 온 솔론을 보자 자신의 부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솔론이시여,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원하는 대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솔론이 크로이소스를 지명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론은 아테네의 어떤 가난한 집안에 효자 두 명을 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의 순서 안에 들었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론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크로이소스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크로이소스는 그제서야 솔론이 했던 말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크로이소스가 고레스에게 해주자 고레스도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로이소스와 대화를 하면서 고레스는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크로이소스는 고레스의 평생 친구 겸 조언자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고레스는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유언을 하면서도 크로이소스를 평생 가장 정중하게 모실 것을 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고레스의 병사들은 습관대로 리디아의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가 고레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리디아의 모든 부가 이미 고레스의 것인데 왜 병사들을 통해서 약탈을 하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자 고레스는 크로이소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병사들의 약탈을 중지시켰고 리디아의 모든 부가 그날부터 고레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리디아를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고레스는 엄청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제국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후에 고레스 대왕으로 불리게 되고 페르시아 백성은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를 통해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접하게 된 고레스는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게 되었고 아수르 제국의 혼혈주의나 바벨론 제국의 인질교육 정책과는 다른 관용의 정책을 펴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끌려온 인질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의 아버지 고레스 왕과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상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인데요.